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금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금양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지난해 2023년에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률을 기록했었던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2023년뿐만이 아니라 그 전년도, 자, 2022년도부터 정말 대시세를 분출했었던 놀라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고점 대비 너무나도 많이 하락한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고점 부근에서 물려 있었던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지금도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 반등이 나오면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높은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평단가가 낮추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금양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해까지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왜 이렇게까지 올랐었느냐? 향후에 대한 실적을 지금 땡겨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상승을 보였었는데 지금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금양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작년에 고점을 찍고 지금은 오히려 고점이 점점 내려가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죠. 자, 더군다나 금양 같은 경우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계속 들리오고 있는 소식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죠. 자, 더군다나 금양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매출이보다 0원입니다. 자, 지난해 2차 전지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 금양이 계속 이 영업 적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 실적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자, 2023년도부터 계속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자, 주주총회를 통해서 2차 전지를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한 지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2차 전지 관련 수익은 모두 다 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사업 등 각종 호재로 띄워놓고 주가가 오르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런 구간에서 임원들은 지분을 팔아 돈을 챙기는데 지금 오히려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은 당연히 개인 투자자 분들이고요. 상반기 손실 역시나 지금 적자가 지금 수백 원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향후에 대한 실적을 미리 땡겨왔지만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매출은 모두 0원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여기 고점 부근이 19만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기는 일단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정말 드라마틱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너무 안타깝게도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적자가 이어지고 더군다나 부채율이 늘어나고 있고 돈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악재가 나왔었죠. 그 악재가 뭐다?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물론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라는 지금 여기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바로 전일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보시면 저점이 바로 15% 종가로 마이너스 11% 마감이 되었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여기에서 회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유증을 실시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여기에 대한 유증은 뭐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악재이죠. 자, 유증인다고 무조건 악재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일반이 있고 주주 배정이 있고 또한 제3자 배정이 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증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호재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건 뭐예요? 주주 배정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에 또한번 주주를 대상으로 돈을 또한번 유증을 한다는 소식이고, 이 결국에는 뭐예요? 주주들은 결국
금양의 지갑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주가는 계속 안타깝게도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21선에서 밀리거나 또는 21선 돌파를 하더라도 기술적 분석상 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61선, 이 61선에서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보다 지금 이 7만 원 구간 61선 부근에서 또 밀릴 수가 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 반등이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큰 금액이 아니라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 반등해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턴을 할 때, 확실하게 실적에서 흑자가 기록할 때, 그때 또한번 들어가도 여러분들 늦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물려 있다가 결국에는 손실폭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결국 여러분들이 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수급 같은 경우에서도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이 수급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금양은 어때요? 지금 금양을 매수하고 있는 주체자는 결국에는 개인밖에 없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올 시점에서도 살짝 반등이 잠깐 나왔다가 밀리고 또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밀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금양이 실적이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해야지만 외국인과 기관, 그동안 떠났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재차 유입이 될 수도 있고 그 시점에서 61선은 물론이거니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 하지만 현재 실적으로 본다라면은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실적은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은 늘어나고 있고 회사에는 돈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이 금양을 너무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들어간 시점이 너무나도 안 좋아요. 항상 여러분들 주식은 가장 큰 악재가 뭐예요?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이 가장 큰 악재이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을 때가 바로 가장 큰 호재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솔직히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뭐 유튜브라던가 다른 경제 방송이라던가 여기에서 금양을 정말 목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속 외쳐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분들의 말을 믿고 당연히 지림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주가의 위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 주식 경원에서는 뭐가 있다? 주식은 바닥에 사야 된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아니라고 너무나도 지금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남의 말만 듣고 들어가셨던 게 너무 큰이 과오를 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금양이 끝난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내년에도 정말 좋은 재료 정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살아날 수가 있지만 당분간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완전 최고 고점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 시점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금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고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좀 빠져나온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턴할 때 확실하게 실적의 흑자로 전환되거나 그렇게 저점을 찍었을 때 그때 진입을 하셔도 여러분들 늦지는 않다. 너무 지금 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2차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이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것은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점, 여러분들 폭발적으로 100%, 200%, 1000%, 2000% 상승했었던 종목은 나중에 보잖아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만족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상당히 드물다.
자, 그래서 지금 아쉽게도 이 금양 같은 경우에서는 좀 조심스러워할 필요는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 금양을 보고 있으신 분들, 신규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뭐 9월이라던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10월이라던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다라면은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동안 죽어 있었던 2차 전지도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실적이 아직까지는 적자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그냥 계속 두손두발 놓고 가만히 중장기로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 뭐가 필요하다?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양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고민이 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금양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양에 대해서 지금 많이 떨어졌을 텐데, 여기에서 대응을 하셔야지만 반등 나왔을 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규 매수 아니면은 뭐 전량 매도보다는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는 게, 그리고 나중에 재진입을 고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양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집, 향후에 대한 시나리오라던가 언제쯤 2차 전지 금양이 반등에 나올 수 있는 그 시기라던가, 그리고 추가 매수는 언제 해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 상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 그리고 5683 4421 전화번호로 금양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자, 금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이 대응 전략 자료집,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다시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향후 시나리오 다 적어놨기 때문에 꼭 받아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683-4421. 자, 010-5683 4421 전화번호로, 자, 금양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대차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종목은 바로 화장품 섹터입니다. 자, 그래서 9월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섹터로 제가 이 화장품 섹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화장품에서도 바로 이 ODM 업체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한때 화장품이 중국 관광객들이 몰아치면서 놀라울 정도로 판매 실적과 함께 폭발적인 상승이 과거에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고객사들의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에서 이제 공급하는 업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지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향 수출 증가. 자, 이 미국향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해 대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대비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미국향 수출이 무려 61% 정도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해드리는 ODM 화장품 업체는 폭발적으로 수주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규 고객사 대량의 초도 물량. 자, 이 신규 고객사 대량의 초도 물량으로, 자, 이 대량 주문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업체에 대한 경쟁력 또는 이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과 그리고 이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바로 이 재료인데요. 자,
여러분들 재료는 곧 실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재료도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대량의 주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실적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이미 실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은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곽강받기 전 공략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큰 재료는 역시 실적이다. 자, 어떻게 보면 두 번째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10% 증가를 했고요. 3분기 매출 64%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이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 바 9월 공략한 종목은 화장품, 그 중에서도 바로 이 ODM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매 분기마다 지금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곧 주가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일만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이미 선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지만 아직 전혀 올라간 흔적이 없는 만큼 여러분들 시장에서 주목받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쓸어 담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화장품 섹터 그 중에서도 이 ODM 업체를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추가로 9월에는 제2공장이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부터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해서 캐파 물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외형 확대가 본격화가 될 것이기에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이 종목 9월 주목해야 할 화장품 섹터,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683-4421, 자, 여기로 화장품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럼 아무런 대가 없이 공유를 해드릴 것이고, 만약에 텔레그램 초대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라고 적어주시고, 또 궁금하신 종목 여러분들이 뭐 금양이 됐든 아니면은 뭐 포스코 홀딩스든 에코프로든 삼성전자 등 혹시라도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은 아래 있는 번호로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683-4421, 자, 화장품 텔레 종목명, 자, 여러분들 이 궁금하신 거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원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